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부터 LESS, less가 들어간 표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그간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영어적 사고가 없는 그러한 영어를 공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Q5 English에서 그러한 사고를 채워드립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음이 less라고 발음되기도 하고요. less라고 발음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앞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에 따라 다르게 발음이 되지만 보통은 리스 쪽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또 리스는 아니고 레스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정쩡한 발음이 되는 거죠. 짧게 발음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전달하는데요. 과거 강의에서 리스하다 또는 프리하다라고 해서 두 표현을 비교한 바 있는데요. 그 부분도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I couldn't be more helpless. 나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해석하면 많이 어색합니다. Helpless는 도움이 되다 해서 도움이 되지 않다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Help란 말에 도움을 주다 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더 없었다, 그럴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이보다 더 무기력할 수 있겠냐, 나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영상이 촬영되는 시점이 2023년 11월인데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Helpless한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느낌 가져보시면 됩니다. I was powerless to resist some people. 나 힘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무능력했다, 힘이 없었다, 일부 사람들을 저항하기에는. Resist도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Defy란 표현과 비교한 바 있죠. 내용 확인 부탁드리고요. Resist라는 건 그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물리치고 저항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문맥 속에서 존재하겠지만 예를 들어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의뢰관계에 있다.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저항 못하고 꿈쩍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He was known as the faceless singer. 그는 얼굴 없는 가수로 알려져 있었다. Be known as, be known for.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치사에 따른 의미를 나눈 바 있습니다. 과거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럼 얼굴 없는 가수다 했을 때 얼굴이 진짜 없으면 좀 흉측하겠죠? 알려지지 않은 가수였다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데 반대말은 famous죠. 유명한 가수였다. 이런 식으로 얼굴 없다라는 표현에서 진짜 얼굴이 없을 수도 있지만 무명이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Doubtlessly she would come.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다라는 표현은 without doub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여자는 올 것이다. 오겠다가 아니라 올 것이다. 나름의 확신을 갖고 이야기는 하지만 100% 확신은 없는 거죠. This is a bladeless fan. 이것은 날개 없는 선풍기다. 영상이 촬영되는 시점은 이미 여름이 지나갔기 때문에 무관할 수 있지만 여름에 보신다면 bladeless fan을 아마 지금 켜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날개가 없는 선풍기, 그 원리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날개가 없다 할 때 그 날개를 영어로 blade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It was about a mindless development mistake of the past. 그것은 과거에 아무런 생각 없는 무개념의 개발 실수에 관한 내용이었다. 앞뒤 내용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무래도 과거 그냥 생각 없이 건축물 짓는 거죠. 생각 없이 그냥 공원 만드는 거죠. 생각 없이 무엇을 짓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개념.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만들었네. 꺼이 그러한 느낌이죠. 그러한 실수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Mindless, 무개념이다. 생각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less로 이루어진 첫 번째 표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아 이렇게 간단하게 less를 붙여 쓸 수 있구나 확인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less가 명사 뒤에 붙는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